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강원에서 합격을 한 합격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보다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강원도 컷이 낮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가 경기도로 두 번을 보다가 제가 집이 강원도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기가 한번 보고 끝내는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진짜 무엇인지 조금 고민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한달 지나고 또두달 지나고 이 방법이 나한테 더 맞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바꿔도 무관하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누리보조로 아직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발령은 받았는데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쓰기는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연간 패키지로 1년을 같이 이동건 선생님이랑 함께 했고요. 그리고 스터디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되고, 제가 1, 2월에는 거의 공부를 못하고 일단 개론이기 때문에 기본서 위주로 반복 복습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누적 복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고, 3월 달부터는 제가 어린이집에서 누리보조로 일을 하게 되어서, 뭔가 집중도 되게 안 되고, 조금 공부 방법을 바꿔보자 하는 마음에 직강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마다 이제 올라와가지고 강론이랑 논술을 이제 직강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사상을 했으면 복습을 하고 암기하는 걸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추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시 때까지 공부를 사실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재수이기도 하고 누리보조로 4시간 반을 일하기 때문에 오전이랑 저녁 타임을 시간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추시 시험을 경기도에서 봤는데 2점 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컸고, 저도 이제 슬럼프가 와서 7월 달은 거의 한달 동안 거의 놀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던 차에 그 추시 합격자 그 합격 발표를 저도 우연히 이렇게 학원에 와서 듣게 되었는데, 그때 구조화 자료를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전까지 저는 사실 구조화 자료를 활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앞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조그만 글씨가 2020 3월 1일 발령받아서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거를 짧게 제가 하고,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마음을 바꾸고, 구조화 자료를 이제 이때부터 활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기출 나왔던 게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뭐한번 나왔으면 한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색칠을 해서 좀잘 보이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좀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거는 포스트잇으로 해서 더 추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직강이었던 강론을 이제 마치고 또 7월, 8월이 되니까 시간적인 이동 시간을 좀 줄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인강으로 변경을 해서 듣게 되었고, 저도 다른 강사님 거를 원래 듣다가 이동건 선생님 OT 샘플 강의를 보고 아, 이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꾼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랑 구조화 자료를 이때부터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풀 자료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처음에 강의를 듣기 전에 다른 노트에다가 저는 문풀 자료만 뽑고 눈으로만 보면서 노트에다 다 답을 적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내가 틀렸던 부분을 다 채점을 해서 그게 왜 틀렸는지, 또 이게 거의 문풀 자료가 기본서 위주로 많이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 앞서 말씀하신 분처럼 재수 때뭐 토톡
투우랑 이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는 법을 따로 안 받고 그 법령 특강 하실 때 주셨던 자료를 이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강이랑 안전 파트를 크게 나눠주셔서 이 부분대로 보게 되었고, 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다 보면 기출에 나와 있던 거나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이랑 또 이제 10월에는 모의고사를 보는데, 저도 모의고사 점수가 항상 낮았거든요. 그래서 점수에 진짜 연연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거를 찾고 내가 이거를 시험장에 들어가서 1점 더 맞을 수 있다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시간 요일별로 한번 해 보았는데, 사실 이렇게도 잘안 됐고, 저는 이제 인강 들을 시간도 많이 없었고, 공부, 제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공부를 보통 하면은 한 6시간은 했는데, 많이는 최대 한게 8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중, 선택과 집중을 여러분께서 잘 하시면은, 저는 공부 시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 시간에만 집중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고, 이때까지도 저는, 거의 월화수목 금토까지만 공부하고 일요일은 놀았어요. 그리고 좀 마음적으로 좀뭐 친구들도 만나고 먹을 것도 먹으러 가고 또 교회를 제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교회를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제가 오늘 공부라는 그런 플래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이렇게 월마다 표시를 하고 또 주랑 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일주일 계획을 짜서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모고를 풀고 할때 오답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뭐 따로 적거나 하지 않았고 그냥 저는 그 프린트가 된그 문제에다가 다 코멘트를 달아서 왜 틀렸는지 그런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에 나오면 틀리지 말자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이번에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던 논술이나 또, 이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저는 좀 특징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교육과정 A를 받으면은 1번부터 8번까지 한번다쓱 훑어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거나 어떤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거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제 1번부터 풀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되게 저희가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두문법도 따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잘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문제를 되게 좀 대충 빨리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하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 모고를 풀면서 중요하다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다거나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중요한 부분 야,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도 저도 채점을 하지 않고 일주일은 신나게 놀았고요. 그다음에 2차를 강의도 제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듣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리고 듣는 시기를 놓치니까 강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들을 자신이 없어서 다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선택이나 이런 거는 근데 교수님께 워낙 좋으셔서 따라가면 좋은데 저처럼 만약에 일병의 선생님이 계신다면 혼자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면접이 자체고 수업 실현이 평가원 출제예요. 그래서 출제이고 또 면접이 60 프로나 되고 수업 시간은 40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때 시책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책 준비를 밴드로 해서 같이 문제를 내보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게 각자 선생님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답이.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를 저는 따로 해서 그거를 시험장에 가지고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1차 발표 후에는 면접 짝스터디 선생님을 이제 만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실제 시험장에서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수이기도 하고 스터디 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먼저 찍었어요. 그러니까 문에서 똑똑 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동영상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피드백하고 저희도 포스트잇으로 적어가지고 그거 반영해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그렇게 했고요. 이게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거나 이제 답변을 생각하면서 뭐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을 할때 눈을 깜빡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꺼번에 다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만 고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게 되었고 그다음에 수업 시련은 지도서를 보고 문제를 만들었고요. 저는 강의를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그 강사님이 그 저희가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별 지도반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주셔서 그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그 교수님께 드리면은 그거를 보시고 이제 전화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피드백 받은 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도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적어봤어요. 제가 어떤 게 미흡한지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미흡한 거를 일주일 전에 이거를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고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나왔던 것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시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가 무릎에 안 붙고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일일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고쳐서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련 만능 틀은 따로 이렇게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에 만능 틀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가라고 주신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넣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추려서 했고, 저는 이제 순서는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아, 게임에는 무슨 유형이 나오는구나, 현장 학습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구나, 뭐, 유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숙지하셔서 가면은, 딱그 구상실에 가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 유형은 어떤 수업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2차는 자세하게 쓰진 않았는데 강원도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추후에, 카페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마지막에 합격 수기를 마치며에 썼는데, 이제 올인을 했다가 떨어지는 경험을 제가 하면서 이게 올인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가짐과 또 공부의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첫 조금 아내 나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과연 나는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아 나는 올해는 꼭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공부가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조금 쉬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요. 저도 이제 체력을 위해서 이제 작년 올인할 때는 아예 그냥 운동을 안 하고 독서실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했을 때는 새벽에 5시 40분에 기상해서 수영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시면은 체력이 곧 집중에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서 하시면 꼭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